여기는 배관이 구조가 다 달라요. 아파트마다 같은 평수라고 해도 같은 평수인데. 배관의 모양이 달라요. 시공자가 따로 다르고, 이제 요런데 이제 코어로 따자, 이제 여기 이제 슬리브 묻어놓은 거거든요. 요게 배관이. 이게 애초에 묻어놓은 거예요. 이제 묻어놓고 나중에 배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모양이 달라요. 이 모양이 다 제각각이고, 그리고 경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거 경사는 잘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경사에 따라서 작업이 되니까 이게 위에서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고, 예. 이제 이 위치 어떻게 작업하냐 다 다른 거고. 그다음 소재구가 이제 얘는 욕조 자리다 보니까 여기가 보세요. 이게 이렇게 테프론 감았잖아요. 그러니까 열었다는 거야 한번. 예. 누수가 돼서 아, 그래요? 찌꺼기를 뺀다거나 이럴 때. 뭐를 뺄 때? 찌꺼기. 아, 찌꺼기 뺄 그러니까 때. 여기 얘는 피트랙 관인데요. 냄새를 차단이 해줘요. 욕조 배수구는 세면기나 저기 변기 좀 다르게 물이 차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서 이제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물이 냄새를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해준 거예요. 피트랙 관이. 얘만 있고 이제 옛날 집들은 그러니까 지금 없잖아요. 여기는 없잖아요. 이게 세면대. 세면대에서 와서 합류됐죠. 지금 YT관으로 이제 합류돼가지고 또 내려가는 거고, 얘는 이제 육가. 육가에서 바로 내려와서 또 합류돼서 갔죠. 얘가 또 소재구. 여기 뜯어서 이제 안에 찌꺼기, 이제 요거 빼주는 거. 이게 다 달라요, 모양이. 얘는 바로 다이렉트로 갔죠. 엘보로 해서 바로 갔죠. 그러니까 지금, 흔적을 딱 보면은, 얘 지금 일단 세고 있죠. 요 물방울. 그렇지. 얘 세고 있고, 그 다음 얘 세고 있고, 얘도 세고 있고, 그 다음 이쪽에도 이제 흔적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조이면은, 이거 봐요. 움직이죠? 움직이네.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렇게 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풀리면은 얘네가 덜렁덜렁거려요. 여기도 지금 덜렁덜렁거리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얘들 다 조여주고, 닦아주고. 어차피 조여도요, 물이 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예, 얘기를 물이 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해왔던 건데, 제가 이거 수백 건 했어요, 작업을. 해주고, 물기 닦아주고, 그 다음 여기 실링콘 잘 처리를 해주면은, 이 틈새로 이렇게 실리콘이 메꿔줘요. 저쪽은 요거는 여기 있는 건 너무 부식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이건 부식이 아니고요. 이제 여기 이제 물이 새면서 그 기존의 유리섬이나 이런 거를 같이 섞여서. 석회물질이에요, 이게. 요거 이제 닦아주고, 요거는 그렇게 의미 없어요. 적당히 닦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얘도 잠깐, 지금 방 보세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쉽게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작업하다 보면 예전에 신축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게 이거를 꽉 조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까먹다 보면 안 조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애초부터 안 조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배관 안 나와요. 요즘에 그냥 이렇게 노출되는 이중 배관이에요. 이중 방음관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유리 섬유로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노출되게.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예, 그렇지. 오히려 차라리 노출되어갖고 이관 자체가 두꺼운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는 그래도 시공하기가 쉬운데 저 벽속에 이제 섹스티아라고 이렇게 달팽이관 모양처럼 된게 있어요. 저기서 이제 새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직관보다 수평관에서 새는 거예요. 수직관은 웬만하면 안 새요. 근데 수평관은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이게 틀어지면은 어때요? 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지. 특히나 패킹으로 이제 이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 부속들이. 주택은 본드로 돼 있어요. DTS라고 그래요. 본드로 돼 있는 거는 웬만하면 안 새는데, 이렇게 조여주는 방식들이 새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요게 지금, 이게 세면대 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얘도 이제 하단 부위가 이렇게 엘보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벽속에 있는 배관들이 똑같이 돼 있어요. 거기서 세면 답이 없어요. 예, 그거, 답이 없으면 답이 그러면 없어요. 거기서 세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면 뭐 부셔야 되나? 예, 다 까야 돼요. 답. 그래서 벽에서 새가지고 일부러 벽에 있는 걸 바닥으로 빼준 집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계속 새니까. 그 바닥으로 쓰는 거예요. 벽으로 안 쓰고.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 안 하고 벽으로 꽂잖아요. 누수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는 게 우리가 공사를 하면요. 자료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의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필요해서 그래서 사진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마다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2년, 3년 전에 뭐 이런 영상도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딱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은 없죠. 시공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제 안 보이는 걸 작업을 해야 되니까 돈이 생돈 들어가는 거죠. 계속 세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지금 요 네 군데가 지금 유력하게 되고 있고. 어차피 얘네 세면은 얘도 샌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수리할 때는 하나 샌다고 하나 수리하는 게 바보짓 하는 거예요. 같이 수리를 해줘야지 나중에 수리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배관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네, 배관이 이거는 100년도 넘게 쓸 수 있는 배관이에요. 근데 돈 벌어먹겠다고 배관을 새로 교체해야 된다고 그래요. 바보짓 하는 거죠. 이 소재구만 열면요. 괜찮아요. 네. 이 안에 이제 만약에 석회물질이 있다. 그럼 이 소재구를 열어요. 저 우리가 안에 또 이물질이 막 쌓여 있어요. 아니 안 하셔도 제가 이게 보면은 안에 안에 이물질이 쌓여 있어요. 저기 막혀 있어. 막혀 있어. 열어보기 잘했네. 이거 봐. 이물질이 많아요. 그 제가 생각하는 거랑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겉만 공사하는 거예요. 겉만 공사하니까 결국엔 제대로 된 공사가 안 되고 나중에 또 공사해야 돼요. 와, 열기 잘했네. 저 안에 뭐가 있네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말 그대로 공사라면은 윗집에다 물 쓰지 말라 그래야 돼요, 일단. 아, 당연히 그렇게. 예. 안 그러면 괜히 열어놨다가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어제 중간중간에 쓰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건 상관없는데 공사할 때는 이제 미리 얘기해서. 위에 집 사람 계세요? 예, 있을 거예요.